대아파트 수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일 중일 5과 대아파트 페이지 12쪽입니다. 네. 자, 먼저 음식 권하기. 그래서 음식 권하기의 대표 예문이 보입니다. 대표 예문. Would you like some fried rice?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like, 자, would you like, 너는 원하냐? 이 말이죠. Some fried 튀겨진 밥, 볶음밥이라고 하면 되겠죠. 튀긴 밥이 볶음밥이니까. 약간의 볶음밥을 너는 원하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했던 거, would like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표현이니까, would you like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do you want? 묻는 말이니까. do you want some fried rice?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음식을 권할 때 묻는 문장 만들어야 되니까 would like를 뭐 여기에 뭐 나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뭐 볶음밥을 좀 원한다면 yes I would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절할 때는 원래는 뭐 no I wouldn't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지만 거절할 때는 이렇게 거절하면 너무 좀정 없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 아니야, 난 싫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거절할 땐 이런 표현보다는 뭐 고맙습니다만 저는 배가 불러요. 이런 표현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뭐 거절할 때는 thank you 뭐 또는 thanks 한 다음에 thanks but 나는 배불러요. I'm full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에도 얘기한 거, 이 썸에 대해서, 썸이 원래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건, not도 없는 문장,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닐 때 쓰는 게 정상이라 했는데, 선생님, 이거 묻는 문장인데 왜, 썸이 사용됐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게 권유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줄수 있는 건 볶음밥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먹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Thanks, but I'm full. Thank you, but I'm full. 이런 식으로 거절하든지 둘중 하나를 하라는 거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되도록이면 yes라고 하고 아니라면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아예 거절해라라는 식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런 권유의 의문문에선 some을 쓴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 some fried rice? 하고 여기에 any 같은 게 사용되어 있으면 어색한 표현이고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참 여기 추가로 좀 설명할 거는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방금 봤다시피 음식을 원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Would you like? Do you want?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네, 여기 뒤에다가 뭐 너는 약간의 볶음밥을 원하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여기다가 어떤 말을 넣을 수도 있냐면, 너는 약간의 볶음밥 먹는 것을 원하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싹 치우고 영어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Would you like to have some fried ric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요 부분만 이제 좀 설명하면, have some fried rice의 뜻은 뭐 오케이 have의 뜻이 먹다란 뜻이 있으니까 have some fried rice의 뜻은 약간의 볶음밥을 먹다라는 하다시의 의미죠 뭐뭐하다란 뜻으로 우리가 먹다란 뜻이니까 have some fried rice의 뜻은 약간의 볶음밥을 먹다란 뜻인데 내가 필요한 거는 약간의 볶음밥을 먹다라는 표현을 약간의 볶음밥 먹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하다시 앞에 to를 쓰는 방법이 있죠. to 뒤에 뭐 먹다라는 뜻에 have를 넣으면 뭐 선생님 네 가지 얘기했던 거 알죠? 네 가지 뜻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 뭐 먹는 것이나 먹기나 똑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명사적 용법. 다른 말로 하면
암만 길어봤자 볶음밥 먹는 것은 암만 길어봤자 그것 이수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무엇을 원하니? 볶음밥 먹는 것. 그래서 요 뜻으로 사용되면 이걸 보고 명사절곡법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암만 길어봤자 그것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요 뜻으로 사용했을 때 투부정사의 명사절곡법이라는 걸 한다고 했었죠. 그 외에 뭐 먹기 위하여라든지 먹기 위한 먹어서 뭐뭐 해서 먹어서라고 하면 되겠죠. 먹어서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요 뒤에 나와 있는 그리고 뭐가 이상한 일이 일었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인 to have some fried rice의 뜻은 약간의 볶음밥 먹는 것, 다시 말해 너 그거 원하냐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명사절곡법으로 붙여서 쓸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를 정리하자면 요런 거를 넣거나 뭐 그다음에 또뭐 먹어보다 시도해보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하다시도 있죠. 그게 try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have 대신에 to have 대신에 to try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먹다라고 하면 to eat을 쓸 수도 있겠지만 eat은 약간 뭐랄까 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뭐 여기다가 would you like to eat some fried rice 한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닌데 좀 어색한 표현이니까 이건 잘안 쓰고 뭐 한번 먹어보다란 뜻의 try나 먹다란 뜻의 have를 주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상대방에게 음식을 구할 때는 would you like 다음에 어떤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뭐 하다를 넣고 싶으면 to를 붙여서 뭐 하는 것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would you like 뒤에 어떤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뭐 would you like 뭐 some cookies 이런 식으로 원하는 표현을 완성할 수도 있고 이때 먹다 have겠죠. 또는 먹어보다 시도해보다라는 뜻의 try. 그래서 얘를 먹다를 먹는 것 만들려고 to를 하다시 앞에 to를 이렇게 계속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어보는 것, 뭐 시도해보는 것, 먹는 것 이런 뜻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is spaghetti 셀수 없으니까 would you like 너는 뭐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면 너는 이 스파게티를 약간의 스파게티를 원하니?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would you like 하는 거죠. Would you like this spaghetti? 또는 뭐 여기다가 to have this spaghetti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단 말이고요. 뭐그 다음에 would you like, do you want to have some 김밥? 김밥 좀 먹고 싶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승낙한다면 뭐 okay, thank you, yes please, sure 뭐. Sure의 뜻이 물론이란 뜻이니까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of course가 있습니다. Of due course. Of course, I'd love to. I'd love to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I'd는 I would의 줄임말인 거고요. 그다음에 love는 love 대신에 like를 써도 똑같으니까 I would love나 I would like나 똑같은 뜻인 거고요. 난 진짜로 원한다. 뭐 like보다 love가 좀더 강한 느낌이니까 뭐, I would love. 뜻은 뭐, I really want. 이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 진짜로 원해. I really want to have. I really want to have. I'd love to. I would love to. 등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경우에는, No, thank you.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런 뜻이겠죠. 아마요?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안 먹을래요. No, thank you. Thanks, but next time. 고맙지만 다음번에 먹을게요. 이런 뜻이겠고요. Thanks, but next time. 자, 소리 내서 따라 읽으면서 공부합니다. Thanks, but I'm full. 아까 얘기했던 거죠. 고맙지만 좀 배불러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시가 되는 대화가 보입니다. 뭐, 피자 한 조각. 이런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A piece of pizza겠죠. 피자 셀수 없으니까. 뭐, would you like
뭐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Would you like,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a piece of pizza? Okay, 뭐. Okay, thank you. Yes, please. 이랬겠네요. 그 다음에 또, Would you like some coffee? 했겠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또는 뭐, Would you like to drink? 할 수도 있겠고요. 이번엔 거절하니까, No, thank you.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Would you like a piece of pizza? 피자 한 조각. 피자의 한 조각. 이런 뜻이죠. Would you like, 뭐, 여기다가, Would you like to have?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뭐, Would you like to try? 이런 거 넣을 수 있다 했죠. Would you like to try a piece of pizza? Yes, please. Would you like, 뭐, 커피니까 이 경우에는, 뭐, to drink.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Would you like to drink this some coffee? Okay, no, thank you. I'm full. I'm not thirsty. 마실 거리니까, I'm not thirsty. 뭐, 이런 식으로. Thank you, but next time.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그 외의 것들. 자, do you want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come along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come along은 단어할 때 나왔고, 같이 가다, 함께 가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따라가다 이 다자 다 떼버리고 got 만들어야 되니까 하다시 come 앞에 to를 붙여서 do you want to come along? 너는 원하니 같이 가는 것을 sure, of course, okay, why not? 참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긍정하는 표현 중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있는데 긍정하는 표현에 뭐도 있다, why not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Why not? 이거 not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람 학생들이 이거 거절하는 건다라고 생각하는데 why not의 뜻이 왜안 되겠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안 되겠어? 하면 되지 뭐왜안 되겠어? 피자 먹으면 되지 왜안 되겠어? 같이 가면 되지 이런 뜻이니까 뭐 여기에 why not 같은 것도 오케이 이거는 뭐다? 네, 긍정하는 승낙을 한다는 의미로서 why not도 있다는 거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권하는 표현 중에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요. How about watching a movie together가 나왔는데요. 자, watching은 watch로부터 왔죠. watch가 보다인데 여기에 how about의 뜻이 how about 뭐뭐의 뜻이 뭐뭐는 뭐뭐는 어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의미는 뭐가 돼야 되느냐? 뭐뭐 하다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뭐로 바꿔줘야 된다? 뭐뭐 하는 것은 어때?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에는 하다시 앞에 to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이외에도 뭐도 있습니까? 하다시에 ing를 붙여도 뭐뭐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 to watch가 왜안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how about 뒤에 뭐뭐 하는 것의 의미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to가 전에도 설명한 적 있는데, to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Go to school 할때 to가 있고, 그 다음에 to have 뭐 this pizza 할때 to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다르냐? to 뒤에 일음씨가 온 것과 to 뒤에 하다씨가 온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건 전치사의 to라고 배웠어. 전치사. 그 다음에 이 to는 to 부정사의 to라고 했고요. to 뒤, to 앞. 투 뒤에 하다시 오는 거. 그러니까 이 투하고 이 투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전치사 전치사.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에 보면 how about 할때 about이 있는데 이 about도 뭐냐 하면 얘도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면 how about to watch a movie together 이렇게 쓰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치사 다음에 원래 명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방 안에 이거 명사잖아요, 명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게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지금 전치사 about 뒤에 전치사가 또 나오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전치사는 아니지만 생긴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둘 때는 이 to 부정사는 사용하지 않고 ing 형태로 뭐뭐 하는 것 되는 거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이게 육과의 문법인데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동명사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문법 용어로 정리하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사는 동명사 형태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 뒤에 to do는 못 온다. to 동사 원형은 못 오고 doing만 가능하다. 동사가 오고 싶다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watch your movie together의 뜻은 watch your movie together의 뜻은 그 뜻은 함께 영화를 보다인데 how about 뒤에 넣으려 되니까 뭐뭐 하는 것 어때 뒤에 넣으려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ing 형태로 how about watching a movie together.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요 자리에 watching을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 watch를 뚝하니 써놓고 맞냐 틀렸냐라든지 아니면 또 to watch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다안 돼요. 영화 보다 어때? 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는 전치사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전치사 오는 느낌이라서 안 되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의 형태로는 요 형태, ing 형태가 와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자, 내가 ing만 올수 있다는 얘기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이 피자 어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이 가방 어때? 뭐 친구랑 같이 쇼핑 가방 사러 갔는데 이 가방 보니까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 가방 어때? 라고 그냥 권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방 어때? 할때 How about this bag? 이렇게 권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다가 꼭 ing를 어디다가 붙일 수가 없잖아. ing는 누구한테 붙이는 거야? 하다시에다 붙이는 거지. 뭐 여기다가 막 ing 막 붙이고 이런 이상한지, 여기다가 막 ing 붙이고 이상한지 하는 애들 있어. 미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how about 뒤에 how about 했듯이 뭐뭐 하는 것 어때니까 뭐뭐는 어때? 이 가방은 어때? 뭐 보는 것 어때? 그럼 보다를 넣고 싶을 때는 뭐뭐 하다시를 넣고 싶을 때는 하다시에다 ing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명사가 왔을 때는 그냥 쓰면 됩니다. 이 가방 어때? 뭐이 피자 어때? How about this pizza? 이런 식으로. 어쨌든 권할 때 how about 뭐 how about 되지만 how about이 되면 뭐가 안될 일이 없어? What about도 똑같이 되겠죠. What about watching a movie together도 당연히 되겠죠. 거절하고 있네요. No, thank you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만 보고 왼쪽 편 가리고 쭉할수 있어야 돼요. 뭐 Would you like a piece of pizza? 오케이, okay, thank you. 뭐 이런 거 같고. Would you like some coffee? No, thank you.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가다 come along이니까. Do you want to come along? Do you want? Do you want?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궁금할 수도 있겠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to come 자리에다가 coming은 안 됩니까? 자, 이것도 안 돼요. 설명하려면 좀 길고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want가 원하다란 뜻인데, want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다가 뭐뭐 하다를 하는 것으로 바꿔서, 뭐뭐 하는 것 어때 하고 싶을 때는, want는, 사람한테 비유하면, 나는 고기는 좋아하지만, 회는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 식성이. 또 반대로 나는 회는 좋아하지만, 뭐 고기는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want는 뭐뭐 하는 것 자리에 반대로 전치사와는 반대로 뭐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얘는 to 부정사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야. Would you lik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우면 want to do라고 외우세요. Want to do. Want만 외우지 말고 want to do. Would like to do.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다를 want 뒤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 때는 이번엔 to do밖에 안 돼. want to do, would like to do야. 하지만 how about doing이야.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요거 동사의 형태 얘는 to do가 와야 되고 여기는 동사의 형태가 ing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권하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풀이할 거니까 선생님이 숙제라고 써놨던 것들 다 풀어놔야 됩니다. 요 앞에도 숙제라고 써놨던 것들 좀 있죠. 아, 참, 여기 필기 안 했구나. 저 앞에도 숙제라고 써놓은 것들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이라고 써놓는 거는 복습하고 나서 시험 칠 거고. 숙제라고 써놨던구나. 아직은 없었구나. 숙제라고 쓴거 처음 나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격 묻고 답하기입니다. 가격 물을 때는 이 가방 할까요? 이 가방. 뭐 영어스럽게 뜻을 쓰겠습니다. 뜻이죠. 영어스럽게 쓰면 이 가방은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같은 녀석입니까? 얼마 줘야 됩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요거 이뜻 가지고 있는 게 비동사죠. 그렇죠? 이다. 근데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이 가방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뭐좀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니가 될 거고. 그럼 그것을 이다는 is인데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is it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how much죠. 묻는 말의 덩어리니까 how much 앞으로 보내서 how much is it이고요. 이 자리에다가 이 가방 하고 싶으면 it 지우고 this bag 이런 식으로 가방 가격 물어볼 수 있겠죠. how much is this bag이고요. 여기에 생략된 말은 요게 생략됐죠. how much money is this bag 이런 식으로 머니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머니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그래서 many가 아니고 much가 와 있는 거죠. How much money is this bag? How much is this bag? 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거 예를 들어서 뭐 양말 사러 갔다 치자. 그러면 양말은 영어로 socks죠. 그러면 이거 복수죠. 그러면 이 양말 하고 싶으면 these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these sock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비동사가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말 얼마입니까? 할 때는 How much are these socks?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엔 How much is it이 아니고 How much are they를 해야 되니까 비동사가 단수 물건이냐 복수 물건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주세요. 예시로 나와 있는 대화가 하나 있는데요. 핫도그 가격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How much is a hot dog 하고 있고요. 핫도그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 is가 있죠. How much is it? 했죠.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은 더 핫도그 대신 왔죠. 이 is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거니까 핫도그가 아니고 더 핫도그가 될 거고. The hot dog is 3,001 하고 있네요. 그래서 how much에 대한 대답이 3,00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is, it이 보이죠? 안만 길어봤자면 it이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it is. 자, 그래서 설명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은 how much money. money는 생략 가능하다 했죠. how much 또는 how much money is it? are they?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상품에, 자,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어렵다기보다는 뭐, 새롭게 배워야 할 표현인데, 뭐 how much is it? 너무 쉽죠? 여기 조금 더한 단계, how much is it?은 초딩 수준이니까, 이제 중딩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 cost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cost. cost는 동사입니다. 하다시. 그래서, cost의 뜻은 조금 특이한데, 비용이, 얼마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용이 얼마이다. 뭐 또는 돈을 얼마 요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price가 나오고요. price는 명사 이름씨로서 얘는 가격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응용된 표현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요. How much does it cost 하고 있죠. 자, 여기 cost가 동사라고 했잖아. 그쵸?
동사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how much does it cost라고 했을 때 만약에 3,000원짜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돼. it하고 does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it costs. 그것은 돈이 얼마 얼마이다. 누가 다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3,000원이면 3,000 won. How much does a hot dog cost? 이렇게 묻는 거죠. How much does a hot dog cost? 했더니 the hot dog costs. does 들어가야 되니까 3,000 won. 그래서 cost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price. 자, 그러면 what is the price of the hot dog 하는 거예요, 지금. What is the price of a hot dog? 여기에다가 물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건 이름을 바꿨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신 거 보니까 물건 한 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물건 한 개.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이것도 양말 사고 싶다. 양말 사고 싶다 할 때는 묻는 말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양말은 디즈 삭스는 데이니까 how much? 얼마나 많은 돈을 그것들은 요구하나요? 영어스럽게 하면 그러면 do they cost로 이때는 조금 더 바뀌겠죠. 여기다가 these socks 집어넣어서 how much do these socks cost? 여러 개의 물건 할 때는 여기 하다시 do they cost 해야 되니까 how much do they cost? 또는 한 개의 물건일 때는 how much does it cost?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what is the price? what is the price? what is the price? 요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what is the price니까 가격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영어스럽게 하면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what is the price? 가격이 무엇인가요? of it 가격은 가격인데 무엇의 그것의 가격 price of it. 뭐이 자리에다 물건 이름 넣어서 뭐이 가방 얼마예요를 이걸 응용하면 what is the price of this bag? 뭐이 양말은 얼마예요? what is the price of these socks? 뭐 these socks는 안 만져봤자 목적격이니까 of them이 돼야 되겠죠. what is the price of 뭐한 개의 물건이면 what is the price of it? 여러 개의 물건이면 what is the price of them? 할수 있겠다. 자, 그래서 how much is it에서 cost란 동사를 써서 묻는 방법,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 they cost 살펴봤고요. price라는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what is the price of it, 그것의, of의 뜻이 뭐뭐 의죠. 그것의 가격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price of it? 영어는 입이 익힌다 했습니다. 따라서 읽으면서 익히기 바래요. 아, 그래서 이 콜라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 기본 표현, How much is this coke죠? 코크는 셀수 없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 is가 있고요. 뭐, 요거를 cost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다? How much does this coke cost?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rice 쓰면 가격이 무엇이니? What is the price of this coke? 다 똑같은 뜻이고, 물음표는 꼭 해야 되겠죠. What's the price of it? How much does this steak cost? Steak, this steak. Does it cost? 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는 건 약간 문법적인 설명이네요. 대화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묻고 싶으면 how 어떤 시 여기다 어떤 시나 어찌 시를 여기 어떤 시만 쓸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어찌 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궁금하면 how old are you? is he? are they? 뭐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에 길이가 궁금하면 how long 또는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궁금할 때도 how long 뭐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하면 how often. 그래서 개수 how many겠네요. how many. 그다음 거리는 뭐였어요? 개수는 how many. 셀수 있는 곳의 개수가 궁금할 때는 how many. 금액이 궁금할 때는 money가 셀수 없으니까 how much. 그다음에 거리가 궁금할 때 뭐였어요? how far였죠. how far.
그 다음에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일 때는 how long이었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뭐 얼마나 추운지 물어보고 싶으면 how cold. 얼마나 더운지 how hot 이런 것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연필 몇 자루 영어스럽게 쓰면 얼마나 많은 연필들을 너는 가지고 있니 하는 거죠. 그래서 how many pencils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How나 many 한 pencils를 do you have.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나오는 간에 아무 뜻 없는 it, it은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멉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그 다음에, 자,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 있었죠. 시간이 걸리다. 아, 이거 대답하는 것도 합시다. 자, 그래서 How many pencils do you have? 했을 때, I have 다섯 자루 있으면 five pencils. 펜스 5 뒤에는 복수형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How far is it from here? 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뭐 5km다. 그러면 It's 5 km km이라고 쓴 거예요. From here. 아이고, is를 빼먹었네. It is 5 km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It's 5 km from here.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다라는 동사가 뭐였습니까? 시간이 걸리다, take였죠. 그래서 여기 또 아무 뜻 없는 it, 비인칭 주어 it.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걸린다 하고 싶으면 it takes does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3시간 걸리니까 뭐 3 hours, 뭐, 이 자리에다가 five times 이딴 거 쓰지 마시고요. 세번 걸리는 게 아니고 세 시간이죠. How long does it take? It takes 3 hours. How old are you? 뭐, I'm, 뭐, 15 years old. 15살이야. How cold is it outside? 계속해서 날씨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비인칭 주어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에? 밖에 라는 뜻이죠. 밖에 얼마나 춥니? How cold is it outside?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했고요. 마찬가지 숙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대화 부분 들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장이 나오거나 대화가 나오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먼저 선생님이 형광펜을 쭉 칠해드립니다. 형광펜을 칠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 일단은 뭐, 단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화 파트나 대화라고 썼어요. 개똥같이 썼네. 자,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될 내용이니까 대화 파트나 또는 본문 파트를 설명할 때 똑같은데 제일 먼저 쭉 읽어요. 소리 내어 읽으며 대략적 내용 또는 이런 대화 같은 걸 때는 대략적 내용이나 또는 대화를 상상합니다. 상상하고 또 파악합니다. 해석을 해보란 말이죠. 소리 내어 읽으며 대략적 내용이나 대화를 상상하며 파악하는 단계를 첫 단계로 합니다. 두 번째, 자, 이걸 할때 해야 되는 건, 첫 단계 하면서 해야 될건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칠할 것 같다라고, 뭐 여러분들은 뭐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하고 추가 설명하실 것 같아. 형광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리 내어 읽으며 대략적 내용을 파악하고 대화를 상상하며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을 칠할 것 같다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단계, 선생님이 형광펜만 쭉 칠해드립니다. 형광펜. 칠한 부분 같이 칠하고,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왜 저기에다 형광펜을 칠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아, 저기 형광펜 칠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설명을 하실 것 같아 라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선생님이 형광펜칠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설명 중에서 뭐다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무슨 복사하는 기계처럼 그럴 필요 없고 설명을 들으면서 모르는 건 새롭게 알게 된건 필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할 거냐 하면 원래 이제 본문 같은 아네 번째 단계는 뭐할 거냐면 클래스 아 전체 내용 파악할 거예요. 전체 내용 파악. 이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 이거 이런 거이 대화 내용을 보니까 이거 맞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선생님 한 말이 맞으면 예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고요. 틀리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올바른 내용, 대화 내용이나 글의 내용에 맞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전 이, 이 여기 이 단계를 보고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대요. 현미경 들여다보기. 그다음에 이 단계는 멀리서 전체적인 내용을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과 망원경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클래스 카드 통문장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이거는 본문할 때만 있는 건데 선생님이 심화 라고 하는 프린트물을 줄 거예요. 심화 학습 자료. 거기 있는 내용 필기하고 나중에 이거 필기한 거대로 시험 칠 거니까 익히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리 내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고 형광펜을 예상해 보는 단계입니다. 자, conversation B. 세나와 케이트. 친구 일것 같아요. I'm hungry. Me too. Oh, there's a hot dog shop over there.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나오네요. 세 명이 대화하네요. 총세 명이. 그래서 어떤 남자, 이거 아무래도 어떤 핫도그 스토어, 핫도그 샵에서 일하는 직원이겠죠. 직원이, Would you like a sample of our hot dog? 이러고 있죠. 무슨 내용인지. 옆에 나와, 해석 나와 있지만, 선생님 끊어 읽기 하는 것도 뭐 표시, 같이 뭐 따라 하셔도 되겠고요. I'm hungry, me too. Oh, there's a hot dog shop over there. Would you like a sample of our hot dog?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은지 예상하시고요. 그랬더니 세나가, I'm hungry라고 얘기했던 세나가, Yes, please. 이러네요. 요렇게 얘기한 것과 이 직원한테 직원이 이렇게 Would you like a sample of our hot dog? 했더니 Yes, please 하는 게잘 어울리고 있고요. 그 옆에 있던 친구 같은 케이트가 It smells good 하고 있죠. It smells good. 그 옆에 남자가 How do you like it? 뭐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네요.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it? 이건 뭐 묻기죠. 이거 뭐를 물어보는 거죠. How do you like it? 우선 물음표니까 당연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묻긴 묻는데 뭐를 묻는 겁니까? 이 말이죠. How do you like it? 그랬더니 세나가 It's delicious. 케이트가 How much is a hot dog? How much is it? 했더니 It's 3,000 won. 그랬더니, But today we have a special sale. 오, 희소식이죠? 그러면서 special sale이 뭔지 설명하네요. Buy one, get one free. 이런 걸 보고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오늘 뭐 무슨 행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죠. 오늘 무슨 행사하니까 get buy one get one free. 그랬더니 세나가 great then I can get two. 당연한 얘기라고 하고 있어 지금. 뭐 산수라고 하지 이거 수학도 아니고 I can get two.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데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봅시다. Hey, I'm hungry. 그런데요. 그랬더니 me too 이러고 있죠. 예, 뭐 투에 대한 얘기 좀 설명할게요. 투에 대한 티가 안 나는데 투에 칠했어요. there's 뭐의 줄임말이며 뭐 there에 대한 얘기 또 할게 뻔하죠. 그다음에 여기 is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There's a hot dog shop over there. there가 또 나오네.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뜻이겠죠? 똑같은 뜻이라고 대답하면 혼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똑같은 뜻입니까? There's a hot dog shop over there. Would you like? 바꿀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또뭐 얘기할 거냐면, 당연히 여기다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이 있죠? 네, Would you like a sample of?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 자리에 빈칸에 놓고 뭐 들어가겠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about도 아니고 of라는 전치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A sample of, a sample of. Yes, please. Yes, please. 대시대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smells good 하고 있고요.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 smell에 s가 붙어 있는 이유 됐습니까? t가 잘안 나는데 smell이 아니고 it smell 하면 왜안 되고 it smells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how do you like it? 이거 중요한 표현이고 이전 과에서 배웠어요 이거. how do you like it? 뭐 it에 대한 얘기도 좀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it?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얘기할 겁니다. 배웠던 거니까. 이 영어스럽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It's delicious 나왔으니까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How much is a hot dog? is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바꿔 쓸수 있는 거. 뭐 동사라든지 명사 새롭게 어떤 동사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과 그 다음에 명사 하나 가지고 바꿔 쓸수 있는 거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It's 3001. But today we have a special sale. 특별한 할인 판매를 한다. Buy one, get one free. 오케이, 이 원이 뭐 대신 왔냐라는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원이 뭐 대신 왔냐? 그다음에 free의 다양한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의미. Great, then I can get to then. 뭔 얘기할지 알죠? 그다음에 I can get to 뒤에 생략된 말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 hungry. 나 배고파. Me too.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to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이 얘기하겠죠? 자, 여기에서 to는 무슨 뜻이다? 문장 끝에 쉼표하고 나와 있는 것은 또한 역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뜻 말고 뭐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자꾸 too cold, too hot 이런 뜻의 to도 있어요. 이때의 to의 뜻은 너무 너무 추운, 너무 더운 이런 뜻으로써 이때는 무슨 시다, 어찌 시입니다. 어찌 추운, 너무 추운, 어찌 더운, 너무 더운. 그리고 too cold, too hot, 뭐 too cold라고 말하는 사람 표정도 이렇게 했고, too hot이라고 말하는 사람 표정도 참네 이렇겠죠.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너무 너무 추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쓰겠죠. 여기서 to의 뜻은 이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to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번에 물어보면 두 가지 뜻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there는 오케이 무슨 뜻도 있고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뭐 아무 뜻이 없고 대신에 함께 사용된 be 동사의 뜻이 두 가지 이다 있다 중에서 뭐가 되도록 만든다 있다가 되도록 만들죠. 그래서 there is 그러니까 there is만 보고도 뭐를 알수 있냐? 뒤에 뭔가 한계, 셀수 있다면 한계고요. 셀수 없는 거, 뭐 물이 있다 이런 것도 there is water. 뭐 많은 물이 있다. there is much water. much water. 셀수 없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렇죠? hot dog shop도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there are 이딴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there is a hot dog shop.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 핫도그 샵은 is니까 it과 어울리는 be 동사 써야 되겠죠. 자, 그럼 there가 또 나오는데 여기 over there의 뜻은 저기에 이런 뜻이죠. 저기에, 뭐 거기에, 뭐 저기에나 거기에나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re는 저쪽에 손가락으로 어딘가 가리키면서 저기 저기 핫도그 샵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똑같은 대어지만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다른 대어다. 얘는 그냥 얘가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기에란 1번 뜻이다.
예, 다 얘기했던 것들이고 기억들 나시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Do you want? 일단 당연히 기억나야 되겠죠? Do you want a sample of our hot dog? 또는 이것도 되겠죠? How about a sample of our hot dog? 되겠죠? What about도 되겠죠? 그러면 What about a sample of our hot dog? Do you want a sample of our hot dog? Would you like a sample of our hot dog? How about a sample of our hot dog?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권유하는 표현.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하다시를 넣고 싶어. 그러면 우리 핫도그의 샘플을 여기 시식해 볼래? 라는 게 샘플을 먹어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try를 넣고 싶어. 그러면 to try 하면 되겠죠. Would you like to try? A sample of our hot dog 이런 거 우리 핫도그의 견본을 시험 삼아 먹어보는 것을 너는 원하니 자 근데 do you want를 해도 똑같이 try는 to try 돼야 되겠죠 do you want to try would you like to try 해야 되는데 이거 썼을 때는 어때요 how about 썼을 때는 반드시 try를 넣고 싶다면 뭐가 돼야 된다 했습니까 trying이 돼야 된다 했죠 how about trying a sample of our hot dog What about trying? 여기 동사를 넣고 싶다면 Would you like랑 Do you want는 to도를 좋아하니까 Would you like to try? Do you want to try? 근데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연달아 나오는 느낌 싫어서 How about trying? 이런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핫도그의 샘플이니까 뭐뭐의란 뜻을 가진 전치사는 뒤고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핫도그의 샘플을 너는 원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es please, 뭐 yes please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겠어요? 뭐 okay, thank you 이런 건 당연히 될 거고요. 뭐도 된다 했습니까? Why not? 이것도 된다 했어. 왜안 되겠어요? 먹어보면 되죠. 이런 뜻이니까. not이 있다고 해서 거절을 하는 거 아닙니다. 거절하는 건 no thank you, thanks but next time, thanks but I'm full 이런 거라 했죠. 자, 그 다음에 it은 이번엔 그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that smells good 해도 되고, it smells good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it을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했고 인칭 대명사라는 걸 풀면 앞에 등장한 뭔가를 암만 길어봤자 해버린 거다. 그래서 요는 뭐 대신 왔다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얘를 더로 바꾼 다음에 The sample of your hot dog smells good이겠죠. The sample of your hot dog smells good. 너희들의 핫도그 견본이 좋은 향기가 나는군요. 냄새 좋네요. 그거 그 샘플 냄새 좋네요. 이 뜻이죠. It smells goo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멜에 S 있어야 되는 이유. 스멜의 뜻이 냄새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명사죠. 냄새. 근데 냄새 맡다라는 뜻도 있죠. 냄새 맡다. 이건 동사 뜻이고 또 무슨 뜻도 있냐? 냄새가 나다란 뜻도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죠. 지금 이세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으로 사용됐고, 그것은 냄새가 난다. 그럼 누가 다를 만들었는데,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oes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 s가 붙어 있어야 되고, 냄새들이라는 명사가 아니죠. 냄새들이 어디 있습니까? 냄새를 어떻게 세요? 셀수 없죠. 그래서, the sample of your hot dog smells good. 그래서 누가 다에 does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does. 네. 그래서 여기에 굿이 있어야지 뭐 가끔씩 이 자리에 well 써갖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 틀렸다고 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잘 냄새 난다가 아니고 좋은 냄새 난다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it의 뜻은 자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얼마나 너는 좋아하니 그것을이야 얼마만큼 너는 좋아하니 그것을 너는 그것을 얼마만큼 좋아하니? 이 뜻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꿔놓은 거예요. 영어스럽게 쓰면, 얼마나 너는 좋아하니? 그것을. 이런 뜻인데,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친구가 너 그걸 얼마나 좋아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는 거죠. 평가. 그렇죠? 너 그거 얼마나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엄청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는 엄지척에 평가를 한 거고 그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에이 안 좋아 별로 안 좋아라는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How do you like it? 뜻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얼마나 너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니 좋아하니 이란 뜻인데 결국은 평가 묻는 겁니다. 평가. 됐습니까? 뭐 How do you like it? 이렇게 물어봤는데 I like it very much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많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거 엄지척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I like it very much. 또는 I don't like it 하면 안 좋은 평가한 거고요. 자, 그래서 How do you like it? 여기 이제 핫도그가 단수니까 it이 왔고 만약에 뭐 핫도그 쓰였다면 How do you like them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여긴 단수니까 계속 it으로 받고 있고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How do you like the sample of our hot dog 대신 왔습니다. 줄여서 our hot dog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How do you like our hot dog? How do you like the sample of our hot dog? 계속해서 얘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t이 얘를 잡아왔다. 인칭 대명사네. 앞에 나왔던 거 암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이 it 얘를 잡아왔다. 인칭 대명사네. 그것이네. 얘를 잡아왔네. How do you like the sample of our hot dog?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묻기. 평가 묻기의 또 다른 표현은 What do you think about 배웠죠. 4단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너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을 너는 생각하니 그것에 대해서,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냐? 이런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얘를 어떻게라고 해석되니까 어떤 학생들이,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엉뚱하게 how를 써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주의사항입니다. think 동사를 생각할 때는,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무엇을 생각하니라는 뜻의 what을 써야만 해요. 하지만 like를 쓸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묻는 겁니다. 얼마나 줍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할때 how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냐라고 물어야 되니까 이때는 how고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what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it? How do you like it?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의견 묻기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점원이죠. 점원. 핫도그 가게 점원이. 그래서 의견 묻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How do you like it?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의견을 세나가 얘기하고 있죠. The sample of your hot dog. 뭐 줄여서 그냥 the hot dog으로 해도 되겠죠. The hot dog is delicious. 그래서 어떤 의견이다? 맛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죠. How do you like it? What do you think about our hot dog? It's delicious. 의견 물어봤더니 의견이 맛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됐습니까? 뭐 yummy, tasty. 바꿔 쓸수 있는 거 아시죠? Tasty. It's tasty. It's delicious. It's yummy. 헤이, 그런 다음에 이제 케이트가 먹어보니까 샘플 먹여본 지금 효과가 있죠. 지금 맛있다 그러고 사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그래서 가격 묻기. How much is a hot dog? 자, 바꿔 쓸수 있는 거. 동사 써볼까요? 비용이 들다. 그래서 how much money? How much does? It, a hotdog. 하고, 동사, cost. How much does a hotdog cost? 핫도그 한 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나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핫도그 하나의 가격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의 what is, what's the price of a hotdog? What is the price of a hotdog? How much does a hot dog cost? How much is a hot dog?
가격 묶기 바꿔 쓸수 있는 것들. 그래서 더 핫도그 이즈 3,000원, 3,000원이다. 근데 벗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벗. 잘 들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오늘 언제 누가다? We have. Have가 참 많은 뜻이 있죠. 여기서 뭐 특별 세일이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가 가진다 특별한 할인 판매를 이렇게 했으니까 have를 써야 된다는 거. 또 엉뚱한 거 들어가 있는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고요. We have a special sale. 우리는 특별 할인 행사를 해요. 자, 그러면 특별 할인 행사의 내용이 buy 자 원하고 원 buy a hotdog get a hotdog free 전부 다더 핫도그가 아니고 더 핫도그라면 it이 돼야 되겠죠 it 근데 a hotdog니까 원입니다 이 자리에 it을 오면 절대로 안 돼요 it은 더 핫도그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핫도그 얘기할 때나 쓰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다른 핫도그 사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더 핫도그가 아니고 a hotdog으로 바뀌고 있죠 그랬더니 이 핫도그가 다시 이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핫도그 얘기하니까 buy a hotdog, get a hotdog free. 자, free의 뜻이 여기서는 무료로란 뜻의 부사죠, 어째시. 오케이. 근데 형용사로 무료인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usy의 반대말로서 쓰이죠. busy 바쁜, free 한가한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죠. 뭐, 핫도그 한계가 한가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이런 뜻도 있죠. 그 중에서 여기서 이 뜻으로 사용됐다. Great! 뭔가 지금 이제 특별 할인 행사 한다는 데 대해서 세나의 반응은, 오, 잘 됐다. 이렇게. Great! 잘 됐군요. 끝내주는군요.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는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if, so고요. 또 바꿔 쓸수 있는 건 if you have a special sale이죠. If you have a special sale, 만약 여러분 당신이 특별 할인 판매를 한다면 I can get two hot dogs 생략됐죠? to 뒤에 복수명사. 그러면 내가 can get 받을 수가 있다. 핫도그 두개 받을 수 있다. 한개 사면. 그러니까 3,000원으로 둘이 하나씩 먹을 수 케이트 하나, 세나 하나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좀더 설명하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 이게 뭔 소리냐? 자,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누가? 어찌? 오케이. 그래서 요런 표현할 때는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라는 표현은 she 누가다? She가 sings 한다. Happily 이렇게 해야 돼. She sings happily. 얘는 부사 어찌시죠. 어찌시가 하는 일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그녀가 노래를 하는데 행복하게 노래해. 그녀가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기분은 엄청 안 좋은데 직업이 가수인데 댄스 가수다 보니까 오늘 행복하게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그녀의 상태와는 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어찌하다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여기 어찌시가 필요하죠. 자, 근데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표현은 그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She look, 이 보인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인데 쉬니까 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해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말로는 행복하게고 이것도 우리말로는 똑같이 행복하게야 그리고 행복하게는 어찌시야 어찌시 맞아 이거 그러니까 영어에도 여기 어찌시 써요 근데 이 표현은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She가 어찌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She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행복하게 보이길래 내가 가갖고 그녀한테 물어봤어.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아니나 다를까? Yes, I am. 해. 그러면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표현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뭐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녀가 행복하다는 표현이
She is happily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She is happy 해야 되잖아. 똑같은 이유로 she looks happy 해야지. She looks happily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She looks happy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 보고 영어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그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어찌하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네. 근데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건 명사인 she, 명사 이름 she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니까 여긴 happily 어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감각동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That sounds very야, that sounds good이야, that sounds good이죠. I feel very야, I feel good이야, I feel good이죠. She looks happy 해야 된다는 거. Smells good.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it? 감상 묻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평가 묻기라 했고요. 선생님 바꿔 쓸수 있는 거 What do you think about it? How do you like it? What do you think about it? How do you like it? 그 다음에 이거 뭐 If you buy one, I get one too. 자, 이거 잘못했어요. If I buy a hot dog, I will get one free. 왜요? 이게 또, 뭐, 스페셜 세일 하게 된다면, If you have a special sale, if I, 만약 내가 한개 샀을 때, 내가 두 개를, 나머지 하나를 공짜로 받게 된다면, 다 똑같은 얘기고요. 되네 뜻이 그러면이다. 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자,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됐고요. 참. 잘 끝났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끝났냐? 여기까지. 자, 그럼 전체 내용 파악하고 나서 전체 내용 파악 이후에 바로 클래스 카드 통문장 넘어갑니다. 자, 세나, 케이트. 일단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얘들 둘이 저기로 갔겠죠. 저기에 있는 어디로 갔겠어? 핫도그 가게로 가서 그 다음 부분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자, 세나가 I'm hungry 했고, 케이트가 me too라 했으니까 얘들 둘다 They are hungry야 지금. 둘다 hungry. Senna and Kate are hungry. Me too라고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Kate가 저기에 핫도그 가게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핫도그 가게를 발견한 사람은 Senna다 Kate다. Kate다. 둘다 배고프다. 자, many sample of our hot dog. 한번 시식해 볼 것을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권하고 있죠. 그랬더니 Senna가 배고프다 했으니까 덥석 달라 했고요. 케이트는 옆에서 냄새 좋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이 이제 먹었겠죠. 여기서 먹고 나서 이제 매니 얘기합니다. How do you like it? 평가 묻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드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평가 맛있다는 평가하고 있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면 좀더 전체적인 대화도 그려져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핫도그 가게 발견. 자, 이거 왜 하느냐? 좀 이따가 우리말이 안 보여도 다음 문장을 만나기 전에 한글 이제 클래스 카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글 문장 보고 영어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글 문장 안 보고 나서 한글 문장이 뭐였는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넘길 겁니다. 카드를. 그러니까 다음에 무슨 얘기 했는지 쭉쭉쭉쭉 이어줘야 돼요. 오케이. 맛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트가 가격을 물어보는데, 원래는 개당 3,000원인데, 오늘은 특별 할인한 거고, 특별 할인의 내용이 한개 사면 buy one get one free 한다. But today we have a special sale 하니까. 세나가 great 한 다음에, 만약 if I buy a hotdog, I will get hotdog free. 그래서 I can get two. 난두개 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통문장으로 넘어갈 거니까 머릿속에 대화를 쭉 상상하고 그리고 무슨 말했는지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Okay, conversation B. Conversation B. 자, 그래서 세나가 난 배고파 이럽니다. I'm hungry. I'm hungry. 자, 다음 이어질 내용을 한글로 생각나야 된다 했죠. 다음 얘기한 사람 이름 뭔데?
이름 뭔데? 대답할 수 있어야죠. K2인데. 뭐라 그럽니까? 나도 마찬가지인데, 오! 뭐가 있다 그러죠? 저 핫도그 가게 있다. 어디에? 저 짜죠. 그러죠. 그래서 K2가 말하기를, 나도 마찬가지야. I'm hungry too. Me too. 그런 다음에, 오! 감탄사 하나 내뱉고,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한 개죠? 그래서, There is a hot dog shop. There is a hot dog shop.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ver there. 야구, 야구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르다 얘기했죠? 자, 이제 갑니다. 됐습니까? 이제 맨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남자가. 남자가 뭐라 그래? 넌 원하냐? 그러죠. 뭘 원합니까? 우리들의 핫도그의 견본을, 샘플을. 기억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맨 이야기하기를. Would you like? 됐습니까? Would you like 무엇을? A sample of our hot dog. A sample of our hot dog. Would you like a sample of our hot dog? 됐습니까? 그랬더니 배가 고프다고 했던 누가? 세나가 아니야 다를까? 예, 제발요. Yes, please. Why not? Thank you. 이러죠. 됐습니까? Yes, please.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말하던 차례인가요? 케이트가 말할 차례 맞죠? 그렇죠? 아직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아직은 안 먹어봤죠? 그래서 뭐라 그래? 그렇죠? 좋은 냄새 난다 이러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 뭐, 하다시가 있는데, 뭐, 개, 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무슨 씨 와야 된다? 어찌 씨 말고 어떤 씨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it smells good이죠. It smells good. The hot dog. 니까 that도 된다 해서 that smells good. The hot dog smells good. 더도 들어가겠다. well 오면 안 된다. It is good 하고 똑같은 표현 돼야 되니까 it smells good. 자 이제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이제 누가 말할 차례예요? man이 말할 차례죠. 뭐 물어봐요? 평가 묻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너는 좋아하니 그것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the hot dog? 이러죠. How do you like it? 오, 같은 표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써야 되는 거. 여기는 how 써야 되는 걸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평가 얘기하죠. 그렇죠. 맛있다 이러죠. It's delicious. The hot dog is delicious. It's delicious.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고 싶으니까 가격 물어봐야죠. 가격 묻기. 게이트가 말하길, How much is it? How much is a hot dog? How much is a hot dog? 자, 동사 코스트 쓰면 How much does a hot dog cost? How much does a hot dog cost? 그 다음에 가격이란 뜻의 명사 price 쓰면 What is the price of a hot dog? What is the price of a hot dog? How much is a hot dog? 그랬더니 이제 좀긴 말합니다. 총세 문장 얘기하는데요. 원래 가격 얘기합니다. 원래 얼마다? 3,000원이다. 접속사 그리고야 그런데야 그런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특별 할인을 하는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개 사면 한개 공짜. 오케이. 그래서 말을 하기를 It is 3,000 won. But today we have a special sale. We have a special sale. 다음에 get a hot dog. a hot dog 또 쓰기 싫은데 get one. Get one free. Get one. Buy one. Get one free. 뭐 buy one. Get 뭐 buy 비슷한 뜻이죠. Buy one. Get one free. 프리의 여러 가지 뜻 중에 공짜로란 뜻이고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잘 됐네. 그러면 나는 두 개를 득할 수 있다. 겟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조동사 캔 쓰겠죠. 세나가 말하기에 Great. Then I can get two hot dogs. Great. Then I can get two. 있습니까? 요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간 거예요. 됐습니까?
나머지 부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